안녕하세요, 공정위 TV 여러분. 저는 크리에이터 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종시에 나와 있는데요. 제 손에는 한 장의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카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질문이 적혀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담당자님을 찾아가서 속 시원하게 질문도 해보고 또 답변까지 듣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안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정위 TV 구독자분들께서 불공정 거래 관련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저쪽으로 답변하셔서 네. 나눠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손정민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여기 할부거래과에서 작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와! 와, 그러면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할부거래 분야 그리고 선물식 할부거래 분야 관련해서 뭐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뭐 정부 보도 자료를 발표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처럼 혹시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직접 여기까지 세종까지 이렇게 날아왔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이거 질문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질문하러 보통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멀리서 굳이 세종까지 오시는 분들이 보통은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없지만 네. 가끔씩 뭐 근처에 살거나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질의를 하러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직접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질문 카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떤 거 질문할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저는 대본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아주 쉽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할부 구매 후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기한 내에 할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새 제품을 봉인 해제 시 재판매가 불가해 환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새 제품을 뜯지 않고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핸드폰을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이게 환불이 안 된대요. 문제를 발견했는데도.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우선 할부거래법에서는 재화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청약철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제한 사유의 하나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보시면 재화가 훼손된 경우, 단 포장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포장이 훼손된 경우는 재화의 훼손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봉인을 해제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이외에 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화 가치의 하락이라던가 아니면 휴대폰의 훼손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추가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모든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살펴봐서 그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약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여러분, 단순히 포장만 훼손된다고 해서 환불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정정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하게 청약 철회를 했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적법하게 청약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자가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상담하는 방법,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많이 되나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들을 소비자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관할시군구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진 않아서 뭐 정확히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매년 꽤 많은 사례들이 조정신청이나 뭐 법률상담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담당자님 덕분에 이렇게 질문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네.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뭐 조금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네. 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담당자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공정위 TV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기쁘고 구독자님들도 기쁘시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다른 담당자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정위 TV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혜성 정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